자, 오케이. 23장까지 플레이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유격전 들어가시면은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 들어가시면은 아이템이 많아요. 여기 히든 스테이지 그런 건가 봐.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23장 때 플레이를 해보시고요.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권장 레벨이 33이야. 갑자기 5레벨이 뛰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 24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으로. 약간 최강 무기에서 그 아래 단계 무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두 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 미나사. 자, 롤토스. 오, 롤토스 또 나와. 여러분. 롤토스. 롤토스? 왜? 나제 와타시가 코코니 이르카. 왜 제가 여기에 있냐고요? 어. 맞아. 아니 너 왜 또 여기 있어? 루덴 본국이 구출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작전 내용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사자님은 혼자서 이 요새까지 찾아왔다. 보기와는 다르게 꽤 근성 있는 빌어먹을 놈이야. 당신 혼자서 왔다고? 또 죽을 뻔하지는 않았나 보네. 네. 실은 도중에 몇 번. 역시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군. 하지만 롤토스, 당신이 직접 왔다는 건 네,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럼 얘기를 들어볼까? 롤토스는 루덴 본국이 총력을 기울여 패배한 잔종병과 피난민들의 구출 작전을 진행 중이라 얘기했다. 니자평원 전투에서의 루덴 부상병들은 몰템 협곡으로 돌아가 폐허가 된 엘스크론 성세에 퇴각해 있었다. 롤토스는 구출 작전에서 롤카 요새의 사람들도 보호하면서 함께 루덴으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너무 먼 거 아니야 근데? 그러나 루덴의 지원을 받으려면 엘스크론 성세에서 그들과 합류해야만 한다. 요새 사람들이 엘스크론으로 가려면 언덕이 베링 묘소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 모스 무리를 제거해야 한다. 아, 롤카 요새로 모인 피난민들을 구하기 위해 살라이랭은 놀그 서론으로 향한다. 개빡세겠는데? 제24장 블루드 인 더 스노우 놀그 서론. 또 피난민을 이끌고 또 가는 중. 오, 시뻘게 아주 그냥. 아, 큰일 났다. 이제 역시 모스가 있군. 그렇군. 하지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다. 레반테 장군은 이 서론 너머에 동굴이 있다고 했다. 한 나라의 군대도 못하는 걸 맨날 짓고. 동굴을 지나면 모스의 거점인 묘소의 중앙이 나올 테지. 그러게요. 아니 이 다섯 명들이 거의 영웅급이야. 성묘는 내 성묘 안 맞는데? 묘소에 있는 모스가 기습을 눈치채면 안 된다. 이곳의 모스를 섬멸한 후에 동굴로 향한다. 이거죠? 결국 결론은 이거죠. 자, 적을 전멸시켜라. 자, 활병, 창병. 아, 또 어디로 가야 돼? 이쪽 길로 못 가는 거죠? 저 언덕인 거고 아래쪽으로 기 들어가야 되네. 활 데미지 22구요. 자, 세게 한번 깝쳐볼까 한번. 트라이던트. 아, 1딜 모자라. 이게 스텝 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리가 안 된다. 스톤돌 탱새우요. 그르크. 에.
자, 활병 유인하고. 오케이, 좋아. 자, 들어와. 아니, 너네는 왜 뛰어오는 거야? 거리가 안 나는구만. 케라우노스 데미지 존나 세요. 29딜 배트렉스로 대가리 찍어주고. 요시. 이런 것 좀 말해주세요. 미나 타이레츠오 미다사즈 수즈케. 당연히 피할 거라 생각하고 헤더 스택 갈겨주는 거 맞았네. 유가 자 직참해 형. 오케이 창병으로 스피어 레이트 피어스. 자 대가리 오케이 무난하게 잡았다. 데미지가 20이네 방어력이 14. 힐 한번 받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힐 넣어주고 밑에까지 빼주고요. 혼자서 무쌍 찍자 그냥. 아이언 월. 얘네 살짝 뒤로 빼주고. 아 창병 때리지? 아 무친. 일단 한 마리 잡으면은 피업할 수 있고요. 네, 좋아요. 여기서 대기. 그 다음에 글렌. 글렌 레벨을 왜 이렇게 낮지? 자, 직참으로 잡아주고 찍. 울스로 대가리 찍고 히쿠모노카 토토미 코게루. 자 경험치 빨리 애들 각성도 해줘야 되는데. 23딜 자 또 무쌍 찍으러 왔습니다. 자 힐 넣어주고요. 27딜 나이스.
여기서 얘로 한 마리 잡고요. 체력을 보고. 자, 버터플라이 스네치. 나이스. 잘 피해. 역시 뭐 도핑 많이 한 캐릭터는 다르구만. 아, 이동 속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얘가 이동력이 7이야. 거의 그냥 예급. 자, 스텔스. 여기서 헤더스테 잡아주고. 아, 활병이 있구나. 방어. 체력 회복 해주고. 체력 회복. 밀려났네. 카르웨난으로 버터플라이 스네치 29딜 두 번 맞춰야 되는구나. 쓰기는 살짝 아깝다. 자, 버터플라이 스네치 일단 쓰고요. 거대. 피하고. 여기서 대기. 여기서 스톤 좀 써놓고 활쟁이로 마무리하자. 오케이, 2딜. 1딜. 와, 1딜 뭐야. 아, 대박. 야, 거기다 안 죽는데? 뜯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방어 쓰고요. 아, 미스. 나이스. 자, 여기까지 설계. 좀 맞을 수 있지. 유성의 형. 미나! 사가테로. 전투 고향을 좀 올리려면은 일부러 좀 비벼 줘야 돼요, 또. 그래도 힐 넣고요.
이쪽으로 빼주고. 제발 니겐 자네에서 히룬다가 스키니. 오케이. 전투의 고향을 좀 올려야 돼가지고 지금 12네. 시카게르 컷. 앞으로 가지고요. 그래. 자, 스톤 소울. 아 지금 이동력 반지를 두 개 끼고 있어서 엄청 빨리 갑니다. 좋아. 있나? 사막대로. 아 좋았다. 여기서 글렌 직참해요. 이거 잡아주고요. 얻어 이길. 한 칸 더 갈까? 좋았고. 윌윈드. 얘로 잡자. 얘로 잡아주고. 오케이. 평타 두 번 못 쓰네 아직. 자 뚝배기. 에 저거 뭐야? 아 석궁이 있었네. 아 저거 확인 못했다. 사가테로. 일단 잡음 잡아주고. 28. 저거를 확인을 못했네. 쉐더스. 자 마무리. 자, 비기 사용 가능. 자, 힐 넣어주고. 천천히 접근합시다. 무리하지 마. 일단 수업으로 얘 힐을 주고. 아 거리가 닿는구나. 아씨 큰일났네. 어 데미지 20밖에 안된다. 버터플라이 스네치를 써버리고. 상자 열고요. 르포 환수의 가슴 장식. 혹시 모르니까 방어해주고. 너 부수면 들어가야겠다. 아, 6 데미지. 남아있기나. 야, 뭐야?
아, 저 위에서도 쏜다고? 너무 양아치인데? 나 상상도 못했다. 와, 범위가 이렇게 넓네. 지랄이네 이거. 장난 아닌데? 자, 일단 직참의 형으로 잡아줄게요. 뚝배기. この調子でいけるといいけど。 버닝 로어 한번 쓰고요. 테라우노스로 버닝 로어. 오케이. 어, 데미지 겁나 세. 야, 이거 한 마리 맞출 때마다 내구도 일씩 따는 거야? 치라. 와, 큰일 났다. 상상도 못했네. 페더스펙 한 대 꽂고요. 경험치. 카르웨나. 아, 쉣. これなら. 모두 이길. 20대. 자, 피하고. 마다마다. 오케이. 자, 크리티컬 나이스. 자, 병원 광석 먹었고요. 원래 얘로 마무리하려 그랬는데. 설마 안 죽겠지? 저것도 20딜 아니야? 야, 뭐야? 야! 안 돼! 아! 와! 이 활쟁이 뭐야? 너 왜 거기서 나오냐? 힐 넣고. 자, 체력 먹고요. 자, 방깍 걸어주고. 자, 케라우노스로. 오케이. 점점 29딜. 다가온 으룩. 괜춘 괜춘. 안돼, 다 잡아 빨리. 롱소드 13딜. 그레이트 소드 플랑브르죠. 그레이트 소드로 스피 까고요. 오케이, 좋아요. 1딜, 오케이. 와, 무기 존나 쎄. 야, 근데 이게 다 돈이에요, 지금. 140원씩. 아마 한 대당 100원씩 들어갈 거야. 이거 돈 먹는 기계야. 일단 무기 바꿔줘. 와, 벌써 11 내구도. 대박인데. 야, 니네는 힐이나 좀 박자. 아, 7밖에 없구나.
때리고 도망가기 가능한가? 패더 스펙. 자, 잡고요. 얘만 안쪽으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여기다 놔두자. 여기다 놔두고 애들 레벨업 해야 되니까. 자, 롱소드. 미나 사가테로 오토미카게. 좋아요. 자, 스톤 소울 써주세요. 아 맞다, 쟤네 다 창이었나? 아 이딜. 자, 쥐들 내려오는 중. 쥐들 내려올 수 있지. 자, 체력 회복 해주고. 블레이브 임페리얼 번트. 오케이. 일단 울스로 한 대 때려놓고. 자, 잡고요. 자, 마무리. 자, 쥐들 올 때까지 기다려. 잡을 수 있구나. 자, 한 마리. 아, 거리가 안 된다. 까비. 글레이브로 잡아주고요. 35딜. 자, 상자 까주고. 페네트레이트 대거. 저 약간 준전설인가 보다. 아마 체력이 얘가 적어가지고 얘한테 올 것 같아. 아니 뭐야, 왜 창벽을 자꾸 때리는 거야? 27딜. 글렌도 레벨업 해야 되고요. 시각해서. 야 그냥 뚫어 그냥. これなら.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 야, 들어가 그냥. 야, 힐도 해주고. 아, 민첩이 높아가지고 28%네. 미쳤네.
자, 글렌. 자, 한 마리 잡아볼까? 자, 유성의 영. 좋아요. 자, 경험치 필요한 놈들 가가지고 잡으면 되겠다. 아, 얘는 때리면 안 되는구나. 경험, 그 뭐지? 힐해야 돼가지고. 자, 스피어. ここで 決める. 자, 경험치 좋아요. 레벨업 직전. 하라. 방어 정도 해줄까? 아, 오딜 겁나 쎄. 어, 좋됐다. 이거 뭐야? 대노궁? 그래도 애들 겁나 오겠는데 이거? 300이 경험치. 유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 데미지 26. 30. 오씨, 뭐야, 이것들. 오히려 빨리 들어가서 잡아야 되나? 자, 방어 쓰고요. 야, 뭐냐 너네. 자, 윌윈드 쓰고요. 자, 11. 나이스. 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잡아도 되나? 61딜 박을 수 있어요. 궁리를 나오고. こいつは手強そうね. 어. 자, 찢어버리고. 47대. 17대, 나이스. 자, 궁리를 먹었구요. 영약통 먹어. 얘들아, 맞으면서 들어와 그냥. 자, 스톤 소울. 방어. 얘도 방어. 어, 8딜. 똑같이. 쇼트볼.
롱브레스트. 아, 에버야. 일단 레드 프로토콜 써가지고 이거 잡고요. 전체 힐 들어가고. 오케이. 겁나 멋있어. 자, 32레벨. 아, 체력이랑 근력. 아, 까비. 검성의 기교 써주고요. 플랑메르즈. 다시오가. 괜찮냐? 오케이. 자, 부셔버려. 히쿠모노카. 오케이, 좋아요. 야르. 야르, 좋아. 자, 보물 상자 열고요. 자, 버디슈. 자, 버터플라이 스매치. 자, 잡아주고. 스톤 소울 쓰고요. 다음에 톡 쳐주고. 나이스. 자, 막타. 자, 방어. 저 밑에 있는 아이템만 주시면 되겠다. 오, 14딜 미치. 방울바 맞고 죽겠는데 이거? 안돼! 어, 나이스, 살았다. 여기서 쩌리들부터 잡아주고요. 이거 한 놈 살린 다음에 또 아이템 먹자. 헤더스펜. 자, 마무리. 자, 여기서 대기. 자, 체력 먹고. 자, 언제든지 조질 준비해. 근데 개쭐았겠지? 오케이, 때려라. 자, 아이템 딱 먹고. 이제 유물 줍는 순간 눈에 파묻힌 종이 조각을 먹었습니다. 눈에 파묻힌 종이 조각. 뭘로 간지나게 마무리를 할까? 아, 없구나. 자, 그럼 잡을게요 그냥. 사가테로. 자, 경험치. 오케이. 아, 클리어 했습니다. 자, B등급. 열이 깃다나. 다 해치워 버렸어. 그래. 점점점. 왜 그래, 울스? 유키도 지오미르도. 눈과 피를 보니 그때가 떠오르는군. 드로된 분석. 드로된 분쟁인가? 어. 그래. 2년 전 나는 전사도 아닌 자들을 죽였어. 수없이 많은 자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기사의 긍지를 잃었다. 지금은 그저 살인자일 뿐이지.
응진이 뭐니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훌륭해.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 내가 악당이라는 걸 잘 알거든. 나는 점점점 과거를 되돌아보는 건 다음으로 미루자고. 이코 가자. 어떡하죠? 기다려. 먼저 가도록 해. 자, 먼저 가도록 해. 먼저 가. 카렌이 다쳤어. 아, 카렌이 다쳤다고? 다쳐? 아, 그 이야기하려나 보다. 아, 그 카렌의 과거 물어보려고 하나 봐. 심하게 다친 건가? 카렌,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 아니, 그게 점점점. 심하진 않은 것 같아. 이 일대의 모수는 처리했고 내가 치료할 테니까 먼저 가. 금방 따라잡을게. 하지만 먼저 가라는데 그냥 가자고. 꿈을 대지 말고. 글렌이 존나 눈치 없긴 해요. 그래 사라, 난 안 다쳤는데 왜 그랬어? 점점점. 뭐 짐작은 가지만 딱히 별일 아냐. 전에 루그가 말한 대로 나도 줄곧 살인자였지만 신경도 안 써. 이제 됐어? 자, 사실을 얘기해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자, 사실을 얘기해줘. 나한테는 사실을 얘기해줄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건 치사한데. 알았어. 난 나고 자란 곳에서 추방당했어. 깊은 숲속에 있는 근사한 곳이었지. 이거 귀를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엘프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버지의 못된 상인에게 속는 바람에 자 엘프가 아닌 걸로 숲의 몇몇 가족이 그 녀석의 희생이 되고 말았어. 아버지는 그 일을 후회하다가 죽어버렸어. 하지만 그걸로는 숲 사람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지. 갈 곳이 없어진 난 그 상인에게 복수를 결심했어. 그리고 무사히 그 녀석을 죽였어. 자, 아버지가 상인한테 구라에 사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렌이 이제 복수하려고 이제 가서 죽였죠, 상인을. 점점점. 하지만 뭐랄까 그때 나와 그 녀석이 다를 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고 보니 여기 원래 상처가 없지 않았나요? 빨간색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옷에 갑자기 빨간색이 생겼고. 아닌가, 원래 있었나? 여단에 들어오고 난 그런 쓰레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조심조심 살아왔는데 트로덴 분쟁이 일어난 후로는 잘 모르겠더라고. 역시 나도 그저 쓰레기 같은 살인자인 것 같아. 그뿐이야. 점점점. 봐, 재미없는 얘기지? 내가 무서워진 거 아니야? 아니야. 뭐야, 왜 정색하고 그래? 농담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줄곧 와타시와 줄곧 카렌과 동료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후후. 그렇구나. 쏘까. 아리가또. 얘기했더니 조금 후련해진 것 같아. 하지만 이대로는 저 세상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웃을 수가 없어. 가자.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응. 오, 좋아요. 야, 한 명 한 명씩 풀리고 있어요, 얘기가.